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임일영입니다. 오늘은 거리를 떠도는 길고양이의 사진과 단상을 적은 사진 에세이 하루를 견디면 선물처럼 밤이 온다를 소개합니다. 무거운 어둠이 힘을 잃는 새벽녘 골목길을 분주하게 오가는 신문 배달원의 발걸음 소리에 잠에서 깨어 온몸을 움츠리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길고양이들. 신문 배달을 하고 있는 사진작가 김하연. 9년 동안 길고양이들을 사진 찍어 왔다고 하니 그 양이 어마어마하겠지요. 그 많은 고양이 사진 중에서 고르고 골라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책 속의 어떤 고양이는 한껏 호기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고 어떤 고양이는 화분 속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양이는 어미와 새끼가 옹기종기 추위를 녹이려 서로 의지하고 있고 어떤 고양이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슴이 아픈 건 어디서 얻었는지 모를 상처투성이 고양이 모습입니다. 눈을 다쳤거나 발이 잘렸거나 귀 혹은 꼬리가 잘려나가고 때가 꼬질꼬질한 녀석들의 모습도 사진작가는 카메라에 담고 있는데요. 고양이가 음식 쓰레기 봉투를 찢는 이유는 시력 유지에 필요한 생선뼈를 먹기 위해서이고 본래 절대 과식을 하지 않는 고양이이거늘 살이 많이 쪄서 거대해진 길고양이는 염분 함량이 높은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먹어 몸이 부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오랜 시간 카메라를 들고 고양이를 관찰하고 지켜본 결과 알아낸 사실이라고 합니다. 주인 없는 거리의 고양이를 흔히 도둑고양이라고 부르지만 고양이에게 도둑이란 이름을 붙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엔 없는 듯합니다. 길고양이일 뿐인데 말이지요. 길고양이 찍사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저들의 시중을 마다하지 않는 집사 역할을 자처하며 새벽마다 카메라를 들고 골목을 누비는 신문 배달원 사진작가 김하연. 오늘은 그의 사진 에세이 하루를 견디면 선물처럼 밤이 온다를 소개했습니다.